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워낙 뭐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매크로 지표 관련돼서는 확실히 좀 그 관심권이 조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9월로 뭐 거의 전망치가 9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뭐 9월에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크로 지표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이 가지 않고,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애플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빅테크 쪽, 특히 인텔 쪽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 외에도,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의 매크로 지표, 이거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되겠네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더 시장에서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지금 미국의 매크로 지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면밀하게 좀 보고요. 사실 미국과 또 연동돼서 또 일본이 또, 수요일이었죠. BOJ가 또 금리를 또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돼서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 박사님께서는 제일 와닿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일단 뭐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뭐 문구가 한 서너 개 정도 수정이 됐는데요. 그 성명서에 뭐한 중간 정도에 보니까 지난 FOMC까지는 연준위원회가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 그 위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듀얼 맨데이트. 혹시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기했을 때 경제가 조금 망가지는 그런 위험. 그러니까 고용을 지켜야 되는데, 고용을 지키는 것도 연준의 의무인데,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는 됐으니 이제 고용을 지키는 두 가지, 인플레이와 고용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강조하는. 강조한 이제 그런 멘트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뭐 기자회견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인하가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 어제 이제 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혹시 고용에 대해서 고용을 이제 지키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침 뭐 경기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예, ISM 제조업이 안 좋게 맞습니다. 나왔고, 또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도 또, 조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거기에 이제 말에 뼈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불안해했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연준은 인플레는 이제 얼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제는 또 하나의, 앞서 말씀드린 듀얼 멘데이트에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연준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고용 쪽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맞습니다. 해본 네, 거죠. 물가 지표는 뭐다 아시겠지만, 사실 1분기에는 불안했거든요. 1분기가 좀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불안했는데, 완연하게 꺾인 것이 이제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비 계속 0.4가 나오다가, 근원마저도 5월부터는 확실하게 0.3, 최근에는 0.2로 이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간 거죠. 뭐 헤드라인도 마찬가지고 PCE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비스업 물가가 높고, 그 서비스업 물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노동시장이 식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이제 파월의 조금 그동안 멘트였고, 조금 약간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의 조금 생각을 아직까지는 한 두어 달더 지켜봐야 돼. 이게 이제 그 매파적 위원들의 이제 의견이었는데, 지금 6월 지표, 7월 지표, 뭐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잡힘으로써 물가가 안 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은 이제 거의 한 7, 80% 해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7월 달 지표가 이제 고용이 안 좋고, 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는 이제 허리케인 이런 요인들도 좀 있는 일시적이고, 거고요. 허리케인 벨리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내일 발표되는 민간 고용 지표도 7월 달 지표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약간 노이즈가 있는 거죠. 허리케인 때문에. 예, 그리고 어제 나온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미시간 주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전기 보수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텍사스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허리케인 베일로 인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유난히 텍사스주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뭐 메릴랜드인가요? 어디 주는 이제 교사를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해고하면서 거기서 또 지표가 이렇게 좀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서 이거는 뭐 미국 경제가 내일 모레 당장 침체에 들어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용 지표 내일 물론 이제 6월 달께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고용 관련해서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우려 부분은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7월 달에는 노이즈가 여러 개가 있었으니 그렇게 섣불리 보기에는 이르다. 네, 맞습니다. 뭐 내일 또 어떻게 분위기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실업률과 더불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 구인율이라고 보거든요. 경제 채용을 얼마나 하는지. 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기업들이 잡 오프닝을 얼마나 지금 열어놓고 있는지 이게 이제 구인율인데 구인율이 아직까지는 4.9%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3.6, 3.7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실업률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구인율이 내려오면서 실업률이 같이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그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구인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해고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은 버틸 만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빈 일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빈 일자리가 이제 모조리 다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뭐 기업이 거기서부터 해고를 한다. 경기를 어둡게 보면서 이러면 이제 팍팍 그 해고하는 즉시 실업률로 이제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뭐 완만하게 증가하는 법이 없고요. 일정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이제 급증하게 돼 있는데 그 변곡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이냐 아니면 뭐 한 6개월 정도는 남아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레이 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색 존. 그러니까 너무 과열된 고용 시장이 조금 정상적인 고용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경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경기 침체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고용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용은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예. 고용 시장뿐만 아니라 좀 GDP라든지 2분기 GDP가 엄청나게 높게 뭐 속보치지만 높게 나왔고 지금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도 여전히 2.5% 보고 있거든요. 내려온다고 해도 2%. 예. 그러면 3분기 2%에서 바로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어색한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베버리지 곡선, 고용률과 실업률의 그러한 그 관계에서 조금은 그 빈 일자리가 채워지는 기간이 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이나 12월, 올 연말 정도에 이제 본격적인 조금 고용시장의 냉각이 조금 더 구체화될 거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내년 2분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랑 연결해서 보면 주가가 뭐 경기 침체 1년 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년 전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이맘때쯤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지금은 안심이야 이렇게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는 버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까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제 나온 PMI 같은 경우도 제조업 PMI가 나쁨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지만 제조업은 현재 미국 경제에서 15%밖에 차지하고 비중이 높지 않죠. 않다라는 거. 서비스업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망가지기에는 조금은 경제 버퍼가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 사실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번 실적 시즌 보면은 P&G도 그렇고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런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썩 좋지를 않거나 네. 또는 뭐 예상치는 부합은 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특히 이제 명품 관련된 뭐 케이링 같은 이런 회사들도 실적도 안 좋고 뭐 하반기 뭐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고 등등등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식어가는 게 아니냐 이게 만약에 식는다 그러면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 특히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또 좀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목소리가 실리고 있는데 소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소비는 지금 뭐 좀 그 소득 계층별로 조금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위소득층은 지금 소비가 좀 빠르게 식고 있고 중상위 소득층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고 그거는 뭐 맥도날드 실적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최근에 뭐 약간 맥도날드마저 사람들이 쉽게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라는 것이 이제 조금 뭐 지금 소비재 실적 발표에서 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물가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최근 한 2년 반 동안 물가가 오른 것을 복리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짜리가 한 만 3, 4천 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달러짜리가 뭐 한 거의 한 1.5달러 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비에 대한 저항, 미국 소비자들이 그렇죠. 지갑을 닫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연준의 물가 목표의 2%에 도달했다라는 것과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고물가의 누적 고물가에 대한 고통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우리도 맨날 뭐 한국의 소비자 물가 얘기 나오면은 체감 물가랑 달라 맨날 예. 그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소비는 식고 있다. 식고 있는데 급격하게 식을 거냐, 그렇죠. 조금 뭐 완만하게 식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좀 완만하게 식는 과정이 아닐까. 앞서 고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이제 망가지면 소비가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당연히 뭐 더 줄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신용 연체율이 올라가면 은행은 돈 빌려주기를 더 신용 경색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되게 이제 깐깐하게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방으로 금융 시장과 고용 시장,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이 양방으로 소비를 압박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병착륙의 위험이 공포가 이제 다가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에 이제 주가가 이제 못 버티고 더 망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여름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조금 완만하게 싣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조금은 너무 성급하게 뭐 당장 미국 경제가 소비가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좀 멘탈적인 네.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만약 기대를 맞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가 예. 생각처럼 그게 아니고 또 뭐 AI 관련 쪽에서 수익성이 별로 안 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쪽에 예. 열기가 급속하게 식으면서 매크로 쪽도 이렇게 기술주들 안 좋은데 얘네들도 확 가는 거 아니야 식의 어떤 심리 이전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러면 미국 경제 지표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어쨌든 식어가는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조금 중립 지역에서 경기 침체로 바로 가기보다는 지금 과열 상태에서 중립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침체까지 가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좀 쓴 거고요. 그러면 연준의 실기 얘기 갑자기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기가 아니라 오히려 뭐 이렇게 되다가 네. 또 경제 지표 한두 달 또 한두 주 또 좋게 나오면 예, 또 사실은 9월 달에 지금 50BP이나 확률이 뭐 30%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간밤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빅스텝 한연도 뭐 이런 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빅스텝까지 할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의 위험 요인이 지금 곧 터질. 그렇죠. 임박했다. 곧 터질 위험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이제 이런 게 있어야만 50BP나 하죠. 블랙스완 같은 게 뭔가 네, 있어야 될 네. 거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사실은 한 70% 시장에서는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대요.
그리고 그 장기 국채 매입도 예상대로 절반으로 확 줄여서 3조 원, 26년까지 가서는 이제 3조 원대까지 지금 네.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까지 한 게 단순히 자민당이나 기시다 내각의 압박 때문이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좀 더 뭐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베노믹스가 예.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BOJ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 매입이 5배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계속 늘면서 그렇죠. 재정 적자가 뭐 아주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었고 국가 부채도 250%니까 지금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죠.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본은행으로서는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엑시트 전략, 그러니까 정상화, 지금이 비정상인 거죠. 그것도 비정상을 10년 이상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네. 이걸 정상으로 되돌려야만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일본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이때 안 되돌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그게 첫 번째인 거고요. 아, 그건 어떻게 보면 BOJ의 입장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네. 정말 또 한번 잃어버린 뭐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버퍼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채권 시장도 왜곡이 돼 있고 10년물을 계속 BOJ가 사다 보니까 10년물만 툭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일본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네. 이거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빨리 정상화시키기에는 또 재정 부담이 크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간 세출의 30%가 이자 지급 비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 환율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엔화가 뭐 160엔을 넘어서 잠깐 넘었습니다만은 네, 계속 간다는 뭐 170엔, 180엔을 그러니까요. 안 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수출 기업들은 좋겠지만 내수 기업들은 죽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다 죽는 거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의 이전이 지금 국내 소비자에서 일본의 대기업들로 그렇죠, 지금 이전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인 부담돼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약간 정의스럽죠. 정당하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위 일본 경제 불균형의 해소의 필요성이 일본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런데 살짝 뜯어보면 사실은 일본 엔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채 발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재정 적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026년까지 말씀 주셨던 지금 6조 엔을 3조 엔까지 예. QE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거는 또 멘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2026년까지로 이어내놓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고 다시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일종의 그냥 이건 립서비스 구두개입 같은 개념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 때문에 예. 일단은 안 올릴 수는 없었는데 예.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서 QE를 QE 버퍼를 마련해 놓으면서 예. 그리고 최근에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50엔을 이하로 가면 일본은행이 개입해서 다시 거꾸로 약세로 돌리거나 약세로 위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150엔에 그냥 조금 있어라.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이 맞습니다. 또 그 얘기 문제가 하더라고요.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일본은행이 아마 조심스럽게 엔화를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엔화 강세가 이어질 거야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일본 펀더멘탈도 뒷받침이 안 되고 네네. 일본 은행 자체도 통화당국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사실 제가 이거에 조금 더 주목했던 이유는 엔화가 이제 150엔 때 사실 어제 장중에 148엔 때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밖에 나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탈을 해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뭐 지금 뭐 20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엄청 뭐 다 들어오거나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 1%만 해도 뭐 2조 달러니까요. 10%만 해도 2조 달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전세에 지금 가뜩이나 미국 시장도 좀 흔들리는데 더 큰 충격파를 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엔 강세가 더 나타나면 이제 말씀 주셨던 엔캐리 청산이 계속 일어날 그러니까요. 거고 또 미국 주가도 가뜩이나 조금 불안한데 거기다가 이제 또 충격을 가하겠죠. 네,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요. 예, 근데 좀 그럴 위험은 조금 적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어쨌든 일본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이 당선되는 거를 원할까 대통령으로 아니면 트럼프가 되는 걸 원할까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은 과격하게 집권당, 미국의 집권당에 불리한 정책, 그러니까 조금 엔화 강세를 더 유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또 일본이 미국 보유 국채를 또 그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 더 팔고 이렇게 떠나면서 그렇게 엔화 강세를 촉발하는 것은 자국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약간 중립적으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조금 엔화는 150엔을 중심으로 조금 공방을 벌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45엔 정도를 일본 그 수출 기업들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한 5엔 정도의 버퍼를 둔 상태에서 이 일본 중앙은행이 어쨌든 시장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계속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현재 일본의 어떤 그런 재정 사정이 그렇지 여유치가 있는 게 아니다. 네. 엔화 문제는 이제 150엔 정도 요 추이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쫀심 강황이로 뭐 유명한 그런 국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본인 입으로 중국 경제 별로 안 좋다라고 아예 시인할 정도면 정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삼중전회가 끝났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경기 부양책은 안 나왔고요. 네, 또 최고 통치자가 현재 중국 경제 심각성을 인정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제 생각에는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대신에 삼중전회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사실은 뭐 반도체, 첨단 산업, 뭐 AI, 뭐 로봇 이런 4차 산업 계열의 중국의 경쟁력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그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국산화할 것 하겠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정부가 집값 부양보다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조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삼중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집값 부양을 먼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당장 뭐 민심을 맞습니다. 조금 그 달랠 수도 있고요. 또 그 지금 건설 경기라는 게 상당히 어마무시한 고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이제 산업 고도화에 방점을 찍고 금리도 뭐 형식적으로 조금 거의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돈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펑펑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자기네들의 그 산업 고도화의 핀셋 정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야 마땅한 대로 이제 조금 돈을 주입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그러니까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요란하게 써서 그 부양책이 또 부메랑이 돼서 내년도에 중국 경제 거시 경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길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에 중국 정부의 분명한 그 신호입니다. 그거는 정부가 중국 정부가 이미 사실은 지금 중국의 주요 산업들 과잉 생산, 과잉 투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반기에 그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수출, 뭐 디플레 수출 이런 것들이 나왔던 이유도 결국은 워낙에 맞습니다. 내부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밖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럼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중우장대한 쪽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 더 이상 할 여지도 별로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세 조정이라고 그런다면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들을 줄여주려면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조정을 조금 그 질서 있게 그렇게 하면서 부채 부분에서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경기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아마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린 지금부터 1년까지는 오히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당장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은 조금 부채 조정이 끝난 다음에 지금 바로 돈을 부동산 쪽에 싸주면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중국의 내수 부양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하는 어느 정도는 하겠죠. 뭐 이구한신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중국 경기가 지표상으로 완연하게 돌아갈 정도의 경기 부양책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지수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쨌든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거나 뭐 이렇게 저가 매수하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되든 간에 저는 그쵸. 민주당도 마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합리적인 마가 정책이고 트럼프는 무대뽀 마가 정책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라는 정책. 그래서 중국이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미국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정리가 딱 되네요. 미국은 일단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가장 핵심이 엔화 문제인데 엔화가 150엔 정도에서 좀 공방을 당분간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